안녕하십니까? 경진이 레이입니다. 엔진톱날 연매에 필요한 허스크바나 파일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경진이 레이에서 제공하는 허스크바나 파일키트의 종류는 6가지가 있습니다. 6가지 허스크바나 파일키트를 보여드렸습니다. 이 중에서 파일키트 H25를 가지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허스크바나 파일키트에는 둥근 야슬이 2개와 야슬이 손잡이, 콤비네이션 게이지, 평 야슬이가 들어있습니다. 야슬이 손잡이에 둥근 야슬이를 끼우겠습니다. 엄지손가락 부분을 누르신 다음 야슬이를 끼웁니다. 콤비네이션 게이지를 날 위에 올려놓습니다. 콤비네이션 게이지의 방향은 게이지 안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. 이 화살표를 날이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콤비네이션 게이지를 날 위에 올려놓습니다. 게이지를 올려놓은 다음에는 둥근 야수리로 날을 연마합니다. 날을 연마할 때는 투명한 로라와 야슬이가 직각이 되게 놓습니다. 그리고 앞에 로라와 뒤에 로라에 닿게끔 야슬이를 놓습니다. 이 상태에서 밀 때에 힘을 줘서 날을 갈고 당길 때에 힘을 빼줍니다. 각 날에는 동일한 힘을 주시고 동일한 횟수로 야슬이를 연마를 해 주십시오. 그리고 첫 번째 날을 가른 위치를 매직으로 표시를 해 주십시오. 날을 표시하는 이유는 게이지를 계속 같은 방향으로 놓고 날을 연마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돈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한 바퀴 돈 다음에는 게이지 방향을 바꿔서 다시 안착하신 다음 또 연마를 해줍니다. 날을 연마하신 다음에는 깊이 게이지를 맞춰줘야 합니다. 깊이 게이지는 소프트와 하드가 있습니다. 소프트는 연한 나무를 절단할 때 사용하고 하드는 단단한 나무를 절단할 때 사용합니다. 깊이 게이지는 평 야슬이로 맞춰줍니다. 깊이 게이지까지 맞췄으면 날 연마는 끝납니다. 이상으로 파일키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